강아지들이 방 안으로 들어온 지 3일째. 이제는 나를 아빠로 인식한다. 나를 반겨주지만 내가 외출을 할 때면 이렇게 문쪽을 보고 울부짖는다. 이런 녀석들에게 이번엔 토끼 소금이를 처음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새 집이 완성되기만 기다리는 소금이는 요즘 털갈이 중이다. 그냥 태어난 지 두 달째부터 항상 털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도 방 안에서 지낸 시간이 많게 소금이는 나를 아직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 간만에 소금이를 데려오기 전 엉덩이가 반은 튀어나오는 작은 어린이용 책상에 앉아 거울 앞에서 아기 토끼 소금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촬영을 한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을 처음으로 본 소금이는 그냥 그대로 얼어버렸다. 겨울 동안 머리카락을 한 번도 안 잘랐는데 설마 간만에 본 내 모습이 너무 거지 같아서 놀란 건가? 그렇게 놀란 소금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본다. 오자마자 물을 마시는 소금이. 근데 너희 뭐하니? 처음 보는 토끼의 모습에 강아지들은 심히 겁을 먹은 모습이다. 그냥 검은색이어서 이목구비도 안 보이는 마스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슬슬 까불락거리기 시작한다. 너 조금만 기다려, 내 친구 오면 너 가만히 안 냅둔다. 강아지들은 이제 익숙한 지 토끼에게 복수를 시작하고 닭을 쫓듯 토끼 소금이를 쫓아가지만 소금이는 귀찮은 듯 지붕 위로 올라간다.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것처럼. 그나저나 토끼는 똥오줌을 가리더니 이번엔 다른 게 문제네.